사랑하는 이야. 자녀를 키우는 육아가 번아웃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 안될것 아유, 같아요. 그럼요. 육아도 번아웃이 그럼 오거든요. 엄마가 그래서 번아웃 오면 안 되는 거네. 네. 와요, 와요. 네, 그래서 번아웃을 피하려면 이게 언제나 육아가 꽤 오랜 과정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다 꺼냈으면 안될것 같아요. 맞아요. 힘을 잘 네, 비축을 해야 돼. 힘을 잘 비축을 하고, 네. 내가 오늘 너무 몸이 힘들다. 그러면 쉬는 게 오늘 하루의 최선이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최선이 내가 할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서 나의 생명의 마지막 불씨까지 한 방울까지 꺼내 쓴다는 게 최선이 아니라 내가 지속해서 오랜 동안 안정감 있게 할수 있는 그 선에서 내가 다룰 수 있는 정도를 해내는 게 오늘 하루의 최선이거든요. 그러니까 페이스를 잘해야 돼. 너무 피곤하면 쉬는 게 그게 오늘 하루의 최선이라는 맞아. 거죠. 육아는 오래 해야 되는 그쵸.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지속 가능한, 그리고 내가 그 감정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지속 가능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육아를 하는 게 네. 맞거든요. 엊그저께 제가 목요일 날 항상 체력이 딱 떨어져요. 근데 그날 목요일 밤에 항상 라이브 커머스 하는 날이거든요. 근데 커머스 하려면 이제 체력을 다시 업을 시켜야 되니까, 주희 엄마 딱한 시간만 잘게. 엄마 저녁 때 일해야 되니까 한 시간만 잘게. 웬일로 자라고 이제 냅둬줬어요. 자고 있는데. 정말 이게 머리가 좋은 건지. 오더니 엄마한테 귓속말로, 엄마, 나를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. 이러는 거야. 저도 일어났어요. 정말 큰 깨달음입니다.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깨달음이 왔는데요. 저는 이 마지막 한 방울? 네가 무슨 서부 영화에 나오는 네. 전설의 총잡이의 명언 같아. 마지막 한 발은 한 발은 남겨두지. 마치 그것처럼. 네. 그러네. 이게 네. 되게 중요하네요. 지금 최정윤 씨가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걸 것 같아요. 그래서 박사님, 네.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러니까. 네. 그죠? 그죠? 네. 아니, 저는요, 구체적인 답은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우리 정윤 씨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. 제가 아까 영역이 세 가지가 네. 있다고 말씀드렸죠? 그리고 우리 집에 가요, 아빠 해요라는 것까지 하나 하면은 네, 네 가지. 네. 이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. 네. 여기에 맞게 표현을 다시 바꿔서 가르쳐 주세요. 네. 예를 들어서, 엄마, 전화번호. 그러면 그거는 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다음에 또 만나서 오늘처럼 놀았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 또놀수 있을까요? 그럼, 그래. 그러면, 그럼 연락처를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. 이거를 다 가르쳐 주세요.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뭐였죠? 우리 집에 오세요. 네. 우리 집에 오세요. 자고 네. 가요, 뭐 이런 거. 네.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하는 놀러 거. 그거는, 네. 제가 초대하고 싶어요. 초대. 초대. 초대하고 싶어요. 이런 표현으로 바꿔주시고요. 세 번째 영역은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더 자고 가라고 하죠. 그거는 다음에 자고 가실 때는 하룻밤만 더 자고 가세요. 조금 더 넉넉하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나 이럴 때 너무 행복해요. 이렇게 이제 표현을 바꿔주고, 아빠 해요. 우리 집에 가요 하는 거는, 내가 다른 아이들이 아빠랑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난 사실 아빠하고 놀긴 노는데 자주는 못 놀거든요.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. 그렇게 표현을 바꿔보는 거. 네.